어떤 거요? 어떤 거? 네. 아, 저거 밴드에 올린 거요? 매일 보내드렸잖아요. 매일 보내. 거기 다운받으면 되잖아요. 거기서도 다운받을 수 있어요.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거기 공지사항을 꼭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공지사항 읽어보면은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예, 저한테 굳이 저한테 수거를 안 시켜도 돼요. 그 혹시나 그걸 할 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메일을 알려주시면은 제가 따로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그거 하는데 제가 한 3시간 걸렸어요. 지금 300 몇십 명한테 보냈거든요. 그 300 몇십 명한테 보낼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그 하나하나 보내면 시간이 더 걸려요. 한 하루 종일 해야 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 주소록에다가 예, 밴드 회원 이 그룹을 지정을 해놓고 그룹에 일괄 발송한 거예요. 일괄 발송. 그러면은 근데도 그 뭐냐 저한테 메일 주소를 알려준 거를 그게 주소록에 저장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름 쓰고 주소 쓰고 이름 쓰고 주소 쓰고 이렇게 저장해서 이렇게 그 300한 몇십 명 되는데 그 저장하는 데 시간이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자료를 다 올려놨는 게 다 나와요.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게 밴드 첫 화면에 오른쪽 위에 보면은 세 줄로 된 데를 터치를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을 모아보기라는 데라 그래요. 모아보기. 예, 그 세 줄로 된 거를 터치를 하면은 화면 맨 하단에 보면은 지금까지 올려놓은 파일들이 예, 모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 다운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맞나요? 그래서 그거 프린트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페이지 수가 꽤 많아요. 이게 하루에 8개씩 지문이 올라가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줄이려고 이렇게 정답을 이렇게 좀 많이 좀 땡겼어요. 예, 땡겼는데도 30몇 페이지예요. 4월 한 달 동안 올라간 게. 예, 근데 뭐 그렇게 프린트해서 보는 게 어렵지만 않으면은. 예, 근데 이제 여백이 공간이 좀 여백이 좀 많고 해서 덜 보기는 덜 지루할 거예요. 예, 그리고 해설이 비교적 자세히 되어 있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예, 보기가 부담스럽지 않을 겁니다. 자, 일단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요. 예,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를 참 하기 전에 예, 수요 곡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고 지나갈게요. 자, 이 수요 결정 요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요 결정 요인에는 가격만 있는 게 아니고 소득도 있고 관련재 가격도 있고요. 네,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라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소비자의 가격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예상의 가격 예상. 네, 그리고 이 부동산 수요에는 이자율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보통 수요 결정 요인이라고 할 때는 일반 경제학에서는 이자율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반 경제학에서는 이자율은 공급 결정 요인입니다. 보통 일반 경제학에서는 부동산을 잘 다루지 않고요. 단용재를 주로 다루거든요. 이런 단용재. 한번 쓰고 말 물건들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은 사과 같은 거. 이런 게 일반 경제학에서는 다루는 예입니다. 근데 사과 같은 거는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사과 사먹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예, 이자율에 따라서 사과 수요량이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부동산은 그게 아니죠. 예, 고가성 때문에 이자율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도 영향 미칠 수 있죠. 생태공원도 영향 미칠 수 있고요. 별의별게 영향 미칠 수 있습니다. 예, 그 많은 것들을 다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이렇게 나열을 한 거예요. 그 중에서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낸 게 뭐예요? 수요 곡선이죠. 가격과 수요량, 가격 또는 이제 임대료라고 할 수도 있죠. 임대료나 가격이나 같은 개념이죠. 여기가 수량이고요. 이게 수요 곡선이고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그런 곡선이죠.
형태는 우하향 형태요. 자, 우하향 형태인 이유가 뭐예요? 가격이 하락하면은 수요량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하향이죠.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해요? 수요량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좌상향이죠. 좌상향이나 우하향이나 그놈이 그놈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하향이라 하고요. 요거를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내려가고요.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올라가죠. 그래서 요거를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 감소함수다 이렇게도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제 요런 건 다 설명드렸던 거예요. 자, 요거를 또 수요 법칙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 표현이 다르지만 다 내용은 같은 거죠.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량이 내려가고요, 줄어들고, 가격이 내려가면은 수요량은 올라가고 증가하고요, 이렇게. 자, 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수평합을 하게 되면은 시장 수요를 구할 수가 있죠. 개별 수요를 어떻게 하면은, 개별 수요를 수평합을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시장 수요가 되죠. 시장 수요성, 그 시장 수요 함수 구하는 거 가르쳐 드렸나요? P는 100-4QD. 여기서 수요자 수가 두 배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P는 100-4QD 있는 QD 있는 자리를 찾아서 M으로 바꾼 후에 분모에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100-2QM 약분되니까 맞죠?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서에 해설되어 있나요? 이거 기본서에도 이 문제 있나요? 기본서에 이 문제 있던가요? 189페이지에 있나요? 그냥 89페이지인가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 외의 방법으로 풀면은 헷갈릴 수 있고도 어렵죠. 굉장히 어렵게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89페이지 해설은 그죠? 이렇게 풀면은 풀기 어렵죠. 막 이항했다가 정리했다가 다시 해서 또 정리하고 그러면 어렵잖아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나오면은 제껴버린다. 그죠? 그러니까 이 수요자 수 몇 배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됐나요? 근데 수평합을 할 때 A라는 사람이 수요하려고 하는 양과 B라는 사람이 수요하려고 하는 양을 더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A라는 사람이 사려고 하는 물건이나 B라는 사람이 사려는 물건이나 같은 물건이라야 될 거 아니에요. A라는 사람은 상품이고 B라는 사람은 하품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상품의 질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나라에 1500만 채 주택이 있다 그랬죠. 그 중에는 100평짜리 집도 있고 10평짜리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단순히 더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분명히 그냥 더하면 안 돼요. 그냥 더하면 안 되는데 그냥 우리 그 현실적으로는 그냥 몇 채 이렇게 할 때는 그냥 더하기는 해요. 근데 경제 분석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10평짜리 한 집에 사는 10평짜리 집에 사는 사람이 월 10만 원을 내고요. 30평짜리 집에 사는 사람은 월 30만 원을 내요. 그러면 똑같은 집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 이것도 한 채고 이것도 한 채면 그럼 두 채라고 한다. 이게 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주택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는 거예요. 주택 서비스. 주택 서비스를 10만 원을 한 단위로 보자는 거예요. 주택 서비스는 주택이 제공하는 효용 또는 만족도예요. 이 집에 사는 사람이 얻는 만족도하고 이 집에 사는 사람이 얻는 만족도는 다를 거란 얘기예요. 이 사람이 더 많은 소비를 한다고 봐야 되거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사람은 세 단위를 수요하는 거고요. 이 사람은 한 단위를 수요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더할 수 있죠. 시장 전체는 네 단위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는 거예요. 두 채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러면 수평 방향으로 얼마든지 합할 수 있죠. 그런 개념 때문에 나온 게 바로 주택 서비스 개념이요. 물리적으로는 이질적인 것을 동질적인 것으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택 서비스 개념이. 됐나요? 그게 이제 1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18페이지. 요약지 18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은 동그라미 3번에 주택 서비스 수요 이런 말 있죠.
그죠? 그래서 주택 서비스란 물리적으로 이질적인 주택을 동질적인 상품으로 분석하기 위해 관한 개념으로서 주택이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효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주택 수요와 주택 소요. 자, 여기서는 오른쪽 그 표의 오른쪽에 주택 소요를 예, 필요량으로 해석하면 돼요. 필요량. 주택 소요를 뭐로 해석하라고요? 필요량으로 해석하래. 필요량. 예, 그러면은 그 필요량이라고 하면은 예, 그거는 정부 정책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개념이에요. 필요량으로. 아셨죠? 그래서 소요를 필요량으로 해석해서 살펴보시고요. 예, 다음에 밑에 예, 수요량 및 수요 결정 요인. 수요 결정 요인이 굉장히 많죠. 저 맨 왼쪽에 예, 많고요.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오시면은 부동산 수요 발생 요인과 제약 요인이 있죠. 그 발생 요인은 수요하고자 하는 양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고 제약 요인은 수요하고자 하는 양을 감소시키는 요인인데 예,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발생 요인에서 공공시설의 용지 확보가 있고요. 공공시설의 용지 확보가 수요 발생 요인입니다. 예, 그건 정부 수요 발생 요인입니다. 예, 공급 발생 요인 이러면 안 돼요. 수요 발생 요인이에요. 그다음에 밑에 수요 제약 요인에서는 유사 부동산 과잉 공급 요거 조심하시고요. 예, 유사 부동산 과잉 공급은 비슷한 부동산이 예, 너무 많이 공급돼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비슷한 부동산이 너무 많이 공급돼 있으면 대상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줄겠죠. 예, 그런 뜻입니다. 됐죠? 유사 부동산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항상 대상 부동산을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이제 밑에 수요 곡선 및 그 특징. 조금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수요 법칙까지. 자, 근데 이 수요 법칙을 이제 좀 더 설명 드릴 겁니다. 그 수요 법칙은 예, 이제 밑에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에서 설명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이건 됐고요. 주택 서비스 개념은. 자, 이제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 이제 설명 드렸는데 수요량 변화는 별로 할 게 없어요. 수요량 변화는 그 재화에 뭐가 변하는 거예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거죠. 자, 이러면은 수요 곡선상의 무슨 변화? 점의 변화. 수요 곡선상의 점의 변화요. 자, 그럼 여기서 이 가격이 만 원에서 5천 원으로 하락합니다. 그랬더니 수요하고 자는 양이 10만 상자에서 23만 상자로 늘어나요. 자, 여기서 수요량 변화를 숫자로 나타내면 몇만 상자요? 13만 상자죠. 이게 뭐가 변해서 변했다고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한 거요. 요거를 가격 효과라 그래요. 가격 효과. 가격 효과가 13만 상자 변한 거요. 가격이 변해서 수요하고 자는 양이 변한 거를 무슨 효과? 가격 효과라 그래요. 수요량 변화와 가격 효과는 같은 개념이요. 이거는 수요 법칙을 설명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요 법칙에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어떻게 해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잖아요. 지금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수요 법칙을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수요 법칙이 왜 성립하느냐. 지금 가격이 하락하면은 수요량이 증가하잖아요. 이게 왜 성립하느냐.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왜 증가할까요? 이걸 지금 대답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걸 지금 대답하는 거죠. 아니, 가격이 하락하니까 당연히 수요량이 증가하지. 근데요, 그거를 쪼개서 살펴보자는 거예요. 쪼개서.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것 같은데 이거를 더 자세히 쪼개서 보면은 이런 거란 얘기입니다. 지금 가격이 만 원 할 때 10만 상자에는 뭐 저도 사려고 하는 게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도 사려고 하는 게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1년에 사과 10상자 정도는 먹어야 되는 사람들은 예산을 잡아 놓을 겁니다. 10만원 정도를. 그죠? 늘 먹던 사람은 예산 10만원 잡아 놓을 거예요. 한 상자당 만원에서 10만원. 근데 가격이 5천원으로 하락했죠. 그러면은 5만원만 해도 10상자 사 먹을 수 있죠. 5만원이 굳었죠. 이걸로 뭐 할까요? 다른 것만 사먹는 게 아니고 사과도 더 사먹어야지. 사과도 더 사먹을 거 아니에요. 좋아하니까 10상자보다는 조금은, 물론 이 남는 5만원으로 10상자를 모두 다 더 사먹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총 20상자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몇 상자는 더 먹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무슨 효과인가 하면은 소득 효과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5만원 굳었잖아요. 이 5만원 굳은 게 내 명목소득은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실질소득은 늘었단 말이에요. 실질소득은 맞잖아요. 그 실질소득이 는 만큼 그것도 소득이 늘었으니까 이 말이에요. 소득이 늘었으니까 수요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소득효과라 그래요. 소득효과. 소득효과.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한 뭐 6만 상자가 된다 이렇게. 6만 상자가.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사과 가격이 비싸서 못 먹던 사람들도 있어요. 귤은 한 상자에 늘 5,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과를 한 상자 먹으려면은 귤을 두 상자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사과를 생각도 안 했으니까 사과 안 먹던 사람 입장에서는 사과 가격이 하락해도 실질 소득이 늘어난 게 있어요 없어요? 사과 가격이 하락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원래 예산 잡아놓지 않았죠. 이런 사람들은 실질 소득 늘어난 거 없어요. 근데 제 사과 가격이 이제 5,000원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 실질 소득이 늘어났다고요? 아니, 사과 안 먹던 사람들, 사과를 전혀 안 먹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과 생각도 안 했다고요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은 실질 소득이 변한 게 없다라고 봐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송이 좋아하세요? 송이? 좋아하는데 없어서 못 먹죠. 비싸죠. 이게 1kg에 40만원 하거든요. 사서 드셔보신 적 있나요? 네. 지금까지 1년에 몇 번 정도 사 드셔보셨나요? 해마다 사서 드시나요? 철에 한 번. 어우, 좀 이렇게 진하게 지내야 돼요 이렇게. 이런 분하고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도 안 해요. 보세요, 분명히 철에 한 번 사 드시죠. 이런 분은 키로에 40만원 하던 게 키로에 20만원 하면 어떻습니까? 굳었죠. 굳었단 말이에요. 40만원 예산 짜서 1kg 살려고 했는데 지금 2kg 살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실질 소득이 증가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원래 생각을 안 해요. 예산 잡아놓은 게 없다고. 저는 송이 가격이 40만 하든 30만 하든 아무 신경 안 써요. 남의 나라 얘기예요. 원래 안 먹던 사람이니까 그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난 뭔 상관이요. 맞죠? 근데요, 제가 사는 고향은 송이가 난 산지 근처예요. 근데 풍작일 때가 있어요. 풍작. 풍작이라 해도 10만원 정도 해요. 근데 산지 근처이기 때문에 이게 손질하다 보면 이렇게 부러지는 게 있어요. 부러지는 거 3만원이면 사요. 3-4만원이면 1kg에 3-4만원이면 산다고. 그러면은 요때 아니면 맛도 못 보겠죠. 드디어 이제 나도 생각을 한다고 이제. 근데 생각해보세요. 4만원 하면은 표고버섯 1kg 최상품이 2만원이에요. 예? 최상품이 2만원인데 4만원 해도 비싸.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때 아니면 맛 못 보잖아. 그러니까 표고버섯 2kg 포기하고 최상품 2kg 포기하고 송이로 간다고. 무슨 효과? 대체효과라고. 요거를 대체효과라 그래요. 예? 이런 효과도 있을 거 아니냐고. 소득이 실질소득이 증가한 효과뿐만이 아니라 요때 아니면 맛을 못 본다고. 그리고 이제는 다른 걸 포기하는 게 희생이 적다고요. 예, 이 40만원 할 때는 키로당 2만원 하는 표고 20kg를 포기하고 송이버섯 1kg를 먹어야 되는데 예, 이제는 2kg만 포기하면 이제 1kg 먹으니까 희생이 적잖아요. 그래서 바꾸는 효과. 무슨 효과? 대체효과라 그래요. 대체효과. 요렇게 해서 증가하는 효과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한 7만 상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3만이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요거는 소득효과는 실질소득변화효과라 그래요. 실질소득변화효과. 대체효과는 상대가격변화효과라 그래요. 자, 이 상대라는 말을 빼고는 대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설명을 못해요. 실질소득이란 말을 빼고 소득효과를 설명을 못합니다. 그러면 키워드가 얘란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소득효과 하면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실질소득 이런 말이 나오는데 대체효과 하면 이건 짝이 안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효과도 있고 이런 효과도 있다. 그게 합쳐져서 가격효과고 바로 수요량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약간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생각 안 나면 할 수 없고 뭐 그렇게 자주 묻는 것도 아니니까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건 여기 대체효과하고 여기 관련제 가격 변화에서 대체제 가격 변화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요거는 수요 변화죠. 수요 곡선 자체 이동을 말하는 것이고 요것은 수요량 변화에서 일부는 소득 효과고 일부는 대체 효과.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 이 길이 변할 때 요 변화 있죠. 요 변화를 하나는 소득 효과 하나는 대체 효과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싸진 놈을 더 구매하는 효과입니다. 아시겠죠? 상대적으로 싸진 놈을 더 구매하는 효과. 이게 바로 대체 효과고요. 요 수요량 변화를 쪼개서 살펴보는 개념이고 대체제 가격 변화할 때는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켜야 된다고요. 됐죠? 예, 이제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거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끝났어요. 수요량 변화는. 수요 변화는 그 재화의 가격 외의 변화죠. 그 재화 가격 외의 변화. 자, 그 중에서 소득 변화예요. 소득. 이거는 선의 이동이죠. 선의 이동.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이래요. 자,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게 보통이죠. 이럴 때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그리면 되죠. 근데 소득이 감소할 때는 수요가 감소하죠. 이럴 때는 왼쪽에 그리면 돼요. 이게 대부분의 재화는 이렇죠.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정상재 또는 우등재 하고요. 다만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재화는 소득이 감소할 때는 수요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서 이번에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흰 거를 왼쪽에 그려야 돼요. 소득이 증가할 때 오히려 수요가 감소합니다. 근데 소득이 감소할 때는 오히려 수요가 증가해서 오른쪽으로 그려야 되죠. 이런 열등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거보다는 뭐가 헷갈릴 수 있는가 하면은 대체제 가격 변화죠. 대체제 가격 상승입니다. 제가 수업할 때 지금까지는 사과, 귤 얘기했죠. 귤 가격이 올라가면은 사과 수요가 증가한다고 같은 방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대상 재화 수요, 당해 재화 수요 증가죠. 근데 이제 우리 부동산 쪽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빌라하고 아파트가 있다면 빌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빌라 가격이 올라가면 빌라 부담스럽다고요. 다른 조건은 똑같은 상황이라고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조건이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이 말이에요. 근데 빌라 가격이 올라가면은 빌라가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이게 같은 방향이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럴 때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함께 기억하는 거예요. 이쪽 소득 변화에서 같은 방향은 정상재, 관련재 가격 변화에서 같은 방향은 대체재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증가할 때는 수요곡선 우측이동, 좌측이동 이렇게 노란 걸로 하면 되는데 그 반대가 보완재죠. 보완재 가격이 올라갈 때는 당해 재화 또는 대상 재화 수요가 감소죠. 반대로 예를 들어 스마트폰 가격이 올라가면은 스마트폰을 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스마트폰 케이스 수요도 줄어들어요. 이렇게 이 부동산 쪽에서는 보완재가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없다고 봐야 돼. 거의 없어. 부동산과 부동산과의 관계에서. 근데 문제는 낸단 말이에요. 출제는 한단 말이에요. 보완관계에 있을 때 이렇게 반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이 밑에 왼쪽에 열등제와 비슷하죠. 이쪽이 보완재 가격이 올라갈 때는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고요. 보완재 가격이 내려갈 때는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요거 하나를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요거 하나를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은 이제 보안제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요걸 조심해야 된다고요. 대체제 수요가 증가해요. 그럴 때는 대상자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감소라고요.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는 여기가 가격인 경우를 외우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격이라고 했어요. 가격. 그러니까 가격이 같은 방향으로 이 대체제 가격이 올라갈 때는 대상자 수요가 증가한다 하는데 이거는 대체 가능한 두 개의 재화를 놓고 봤을 때 이쪽 재화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쪽 재화를 더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쪽 재화를 선택을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쪽 재화 수요가 증가하면은 이쪽 재화 수요는 감소하는 거예요. 방향을 이렇게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게 같은 방향이라는 것은 대체제 가격인 경우란 말이에요. 그죠? 이걸 조심해야 된다. 여기 수요가 나오면 조심해야 된다고요. 이게 내려가면은 여기도 반대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럼 보완제도 마찬가지죠. 보완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대상자 수요는 함께 증가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여기가 수요일 때는. 그죠? 이게 수요인지 가격인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조심해. 이걸 이제 파악을 하면 되는 거죠. 대체제 가격이 올라간다. 가격이죠. 그럼 대상자 수요는? 가격이죠, 가격. 가격은 같은 방향. 증가죠. 자, 근데 이거를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풀어 쓴단 말이에요, 문제에서는.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잖아요. 결국은 대체제 가격이란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풀어 써도 이거는 어차피 대체제 가격 변화입니다. 또 대체 주택의 가격이 올라간다. 이래도 이 주택이 뭐예요? 재화잖아요. 결국 얘도 뭐예요? 대체제 가격이 증가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 대체 주택의 수요 증가하면은 대체 주택의 수요 증가하면은 이쪽 수요는 감소죠. 얘네들은 전부 다 지금 수요 증가했는데 수요 증가 수요 증가 수요 증가인데 요놈은 수요 대상자 수요는 감소란 말이에요. 됐죠? 보완도 마찬가지죠.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하면은 보완제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거를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고요. 그러면은 가장 어려운 게 해결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게. 자, 그럼 한번 연습 좀 해볼까요? 연습 좀 해볼게요. 연습. 연습하면은 저기 문제가 어디 있죠? 120 몇 쪽인가요? 여기 문제가 많지가 않네요. 20페이지를 먼저 보세요. 20페이지. 130페이지. 20번. 20번을 먼저 보세요. 20번을 보시면 어떤 지역의 아파트 시장 균형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은 했죠. 지금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을 굳이 문제를 풀려고 하기보다는 그럼 그 1번 지문에 대체제 가격 상승 나왔죠. 그럼 대상자 수요가 증가인지 감소인지 그것만 알자고요. 대상자 수요가 증가죠. 대체제 가격으로 나왔으니까. 그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게 문제가
자, 이제 앞으로 가셔요. 다른 거 좀 보겠습니다. 네, 다른 걸 볼게요. 일단 다른 거 먼저 보고 7번을 보세요. 7번. 7번에 1번을 보시면 주택 임대료가 상승하면 다른 재화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 상대적으로 하락했죠. 그럼 무슨 효과를 설명하는 거예요? 대체 효과 맞죠? 예, 그렇게 나오면은 대체 효과에 대한 겁니다. 실질 소득이라는 말이 나와야 소득 효과가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다음에 나머지는 됐네요. 나머지는 일단 앞에 가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를 체크해볼게요. 122쪽, 123쪽. 122쪽에 보십시오. 122쪽에. 2번 문제 보세요. 부동산 수요와 수요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주택 수요량에 영향을 준다. 당연하죠. 그다음에 부동산 수요량은 특정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 수량이다. 유효 수요를 말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 개념이죠. 부동산 수요는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된 유효 수요 개념이다. 맞죠? 다음에 순유입 인구가 증가하면 주택 수요에 영향을 준다.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다음에 5번은 수요 곡선 이동으로 인해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 수요량의 변화를 한다. 수요 변화, 수요 변화.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3번을 보십시오. 3번을 보시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 변화와 수요량 변화 요인이 옳게 묶인 것은 했죠. 아파트에 대한이라고 했죠. 아파트의 경우에 수요량 변화 요인 몇 개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죠. 누구의 가격? 아파트 가격. 그럼 빨리 아파트 가격을 찾으면 되는 거죠. 수요량 변화에서 아파트 가격 찾으면은 3번밖에 없잖아요. 다른 거는 볼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됐죠?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셔서요. 93쪽에 보시면 돼요. 93쪽. 93쪽에 보시면은 그 2번 문제 있죠. 2번 문제. 다음은 주택의 수요 공급에 관한 그림이다. 수요 곡선 D0를 D1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은 했죠. 자, D0를 D1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수요 감소죠. 자, 그래서 1번 주택 거래 규제 완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죠? 아니고요. 수요자의 소득이 증가합니다. 이것도 수요 증가죠. 지금 특별한 응급이 없으면은 정상재를 기준으로 해서 대답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3번은요. 모기지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 증가죠? 이것도 아니고요. 다음 대체재 가격 하락도 나왔죠. 대체재 가격 하락은 수요가 감소하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대체재 가격 하락. 됐죠? 자, 여기는 좀 문제가 좀 적은 편입니다. 이건 이제 기출 문제에는 좀 더 많이 나와 있어서 참 이 토요일 날 하죠. 기출 문제 풀이 할 때는 그 주요 파트를 위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 그다음에 정책론, 투자, 금융, 간평. 아시겠죠? 근데 지금 10시부터 6시까지잖아요. 근데 시간이 오바될 수 있습니다. 빨리 하려면 빨리 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오바될 수도 있다는 거는 이제 아주 효과가 높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효과가 높게. 보통은 옛날에는요, 10시까지도 하고 했어요. 근데도 사람들이 다 버티고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일단은 이번 주는 6시에 땡 하면서 마실 거예요. 이번 주는. 다음 주는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데서도 특강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는 총 몇 시간 동안 하고 있는가 하면은 18시간 동안 하고 18시간. 6번에 걸쳐서 3시간씩 하고 있어요. 매일 오후에, 매주 오후에. 그럼 3, 6, 2, 18, 18시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6시까지 해도 7시간이에요. 10시부터 6시까지면 7시간이면 두 번 해봐야 14시간밖에 안 되죠. 예, 4시간 분량을 못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예, 다른 데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근데 다른 데는 좀 자세히 하는 편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하면은 효과는 높단 말이에요. 더 이렇게 시간을 좀 더 두고 하면은, 그러니까 4시간을 못한다면은 감정평가의 3반씩 정도는 거의 포기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대신 이제 조금 타이트하게 하려고 애를 쓸 테니까 예, 여러분들도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바짝 또 실력이 향상될 수 있잖아요. 실전의 문제들을 풀어보면은 아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들을 좀 더 예, 다룰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게 이것만 해결이 되면은 여기서 어려울 건 없어요. 관련제 가격 변화. 근데 이제 소비자 가격 예상, 이제 소비자가 가격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예상인데 여기까지 좀 이제 해야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소비자가 가격 상승을 예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증가하겠죠. 자, 소비자가 가격 상승을 예상하면 수요가 증가하죠. 이게 수요량 변화예요, 수요 변화예요? 그래프를 지금 여기에서 수요가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가격 상승하고 가격 상승 예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가격 상승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격이 상승, 다른 조건이 똑같은데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줄어야 되잖아요. 다른 조건이 똑같은데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량이 줄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격이 상승이 아니고 가격 상승을 예상하면은 지금 수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수요가 증가하면은 지금 이렇게 사려다가 말고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은 더 많은 양을 산단 말이에요. 같은 가격에서도 더 사는 거예요. 이거는 수요 곡선을 새로 그려서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가격 상승은 이렇게 되는 거고, 아시겠죠? 가격 상승은 이렇게 되는 거고,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거는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거꾸로 가격 하락도 마찬가지. 가격 하락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가격 상승은 이렇게 되고, 가격 하락 예상은 이렇게는 이렇게 이쪽으로. 하락 예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예상이라는 말이 붙으면은 수요 곡선 이동으로 나타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이자율은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이자율이 상승하면은 수요가 감소. 그럼 왼쪽에 그리고요. 이자율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이 지금 그 19쪽에서부터 내용들인데 그 안에 19쪽에 중간에 표에 보시면은 특징에 밑에 쪽에 보시면은 예외라는 거 있죠. 19쪽에 중간에 표에 특징 맨 아래쪽에 베블렌 효과 기편제의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감소한다. 이거는 중요도가 높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좀 괜히 써놓은 것 같아요. 그거는 이거는 난이도가 좀 높은 내용이고요. 다음에 밑에 이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조금 전에 이걸 설명드린 거고요. 넘어가시면은 20쪽에 정리가 돼 있죠. 정리가 다 돼 있습니다. 특히 그 밑에 표를 보시면은 표에 20쪽에 밑에 표를 보시면은 대체제 뭐 대체제 보완제 대체제 보완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밑에 네 줄은 대체제 수요 또는 보완제 수요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는 위에 네 줄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대체제 가격 변화와 대상자 수요 변화 방향을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공급은 별로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어요. 공급은 수요 결정 요인에서는 저렇게 되잖아요. 근데 공급 결정 요인에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는 이유가 여기도 이제 그재화의 가격은 있고요. 대신 여기가 저기는 소득인데 여기는 생산 기술 수준이나 또는 생산 요소 가격 다른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관련 제 가격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공급자 예상이고 이번에는
공급자가 가격 예상을 해요. 여기에 좀 색달라요. 좀 색다르다기보다는 저거하고 상반되게 나타나요. 수요자는 가격 상승 예상하면은 수요를 어떻게 했어요? 수요를 증가시켰죠. 공급자는 내가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지금 언제든지 내놓을 준비가 돼 있고 늘 내놨던 사람이에요. 가격 상승을 예상하면 공급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공급을 줄입니다. 자, 이게 공급자. 이거 보세요. 가격 상승을 예상하면 공급자가 가격 상승 예상이죠. 그럼 공급이 어떻게 돼요? 공급이 감소하죠. 그럼 모두 다 이렇게 예상하면요. 수요자도 가격 상승 예상하고 공급자도 가격 상승을 예상하면 행동들이 이렇게 되겠죠. 수요자는 수요를 증가시키고 공급자는 공급을 감소시키겠죠. 그럼 시장에 물건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 팔려는 사람은 줄겠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요? 가격이 폭등하죠.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폭등해요. 이거는 언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런 예상을 해서 행동은 지금 바뀌잖아요. 지금 수요가 증가한다고요. 지금 공급이 감소한다고요. 그럼 언제 가격이 올라간다고요? 지금 가격이 올라간다고요. 이게 꿈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간절히 간절히 원하면은 실현이 되는 것처럼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하고 똑같은 거예요. 피그말리온 들어보셨어요? 예, 그리고 또 뭐죠? 위약 효과, 플라시보 효과, 예,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것 때문에 예상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 바로 이 공급자의 예상이고요. 예, 다만 공급에도 관련제 가격 변화가 있어요. 근데 중요도가 좀 낮은데 한 번만 들어보세요. 원래는 공급면에서의 대체제하고요, 수요면에서의 대체제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는 이걸 분간을 못해요. 수요면에서 귤하고 사과하고 대체 관계 있죠. 소비자들은 귤 아니면은 사과, 사과 아니면 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농민 입장에서는 귤 아니면은 사과 농사 지을까? 사과 아니면 귤 농사 지을까? 이게 될까요? 기후가 안 맞잖아요. 기후가 안 맞기 때문에 생산면, 소비면에서의 대체 관계가 생산면에서의 대체 관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근데 경우에 따라는 되는 수도 있어요. 되는 수도. 그러니까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생산면에서의 대체제라는 말을 반드시 써줘야 돼요. 반드시. 공급면에서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내가 농민 입장에서는 사과 아니면 배, 경우에 따라 이것도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기후가 좋은 데가 있고 나쁜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 생산면에서 대체할 수 있는 게 생산면에서 대체제인데, 근데 우리 건축에서는 그게 대체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단독주택 아니면은 빌라다 할 수 있죠.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생산면에서의 대체제인 단독주택과 빌라를 놓고 보자고요. 건축업자 입장에서. 그럼 빌라 가격이 올라가요. 빌라 가격이 올라가면 건축업자는 뭐를 생산하는 게 더 좋아요? 빌라를 생산하는 게 더 좋죠. 그러면은 단독주택 공급은 줄어든다고요. 빌라 가격 올라가면은 단독주택 공급이 줄어들어요. 어떻게 됐어요? 반대죠. 근데 수요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조건이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빌라 가격이 올라가면은 단독주택 수요를 증가시키잖아요. 여기는 같은 방향으로 나왔잖아요. 아까 같은 방향이었잖아요. 근데 생산면에서는 빌라 가격이 올라가면 단독주택 공급이 줄어들어요. 반대로 나오죠. 그렇게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울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 대체제 가격 변화와 대체제 가격 변화와 대상자 수요 변화가 같은 방향이다. 어디에서? 수요면에서. 수요면에서 이거 하나만 딸랑 해놓으면은 보완제 나오면 반대로 돌리면 되고 공급면 하면은 반대로 돌리면서 공급이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하면 되죠. 맞죠? 그래서 기억할 거는 딱 한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외울 거는 한 개다. 외울 거는 대체제 가격 변화에서. 됐죠? 그거 외에는 뭐 지금까지 시험에 출제된 것도 아닌데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다 설명드렸습니다. 다 됐고요.
아까 경제적 공목 뭐 이렇게 이런 것도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22쪽의 맨 밑에 부동산 수요 및 공급의 특징은 요거는 여름이 보셔도 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름이 보시고요. 23쪽의 균형 가격의 결정 및 균형점의 이동부터는 좀 쉬고 다음 주에 쉬고 하니까 옷도 더 해야 되나 그러고 있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10시부터 맞죠? 예. 하여간 오늘 좀 수업이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혹시 좀 빠르다는 생각이 드셨던 분들은 3, 4월 동영상을 좀 더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